감수광. 어, 감수광? 감수광? 어디가? 어디가? 여자친구 감수광? 여기는 공항입니다. 저희가 이제 드디어 제주도로 가는데 이제 도대체면 출발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다들 뭐 하고 싶어요? 바다를 봐야 하지 않을까. 그쵸, 그쵸. 제주도는 한라산이죠. 사실 소원 언니 감귤 초콜릿 먹고 싶대요. 저 먹다 싶어. 뭐 제주도 가면 해물 뚝배기랑 꼭 먹어야 된다. 아 맞아, 그러더라고요. 해물 뚝배기 맛있대요. 아 감귤, 감귤 데뷔를 하고 싶다고. 제주도 처음 와보는데 이러실 거예요? 제가 언니가 감기 걸려서 목을 아껴야 되는 상황이 나요. 아, 저 우도도 가고 싶어요. 우도? 우도가 유명하죠. 아, 맞아요. 우도. 그리고 또 흑돼지. 마, 흑돼지. 맞아, 맞아. 우리 또 고기를 안 먹어본 지 좀 됐죠? 흑돼지를. 여러분, 저거 못 알아주세요. 제주 흑돼지죠. 아, 근데 이거를 어떻게 또 자리랑이 가게에 들어와서 얘기를 해주세요. 자전거도. 어, 자전거도 타고 싶다고. 근데 제주도는 대낮에 타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풍경 같아. 맞아요. 아, 너무 잘 예뻐요. 활동적인 거. 아, 활동적인 거 많이 했어. 아, 하고 싶지 않다고? 아, 우리가 활동적인 이미지니까. 아. 자전거 같은 것도 타고. 어. 많이는 말고라고 뒤 덧붙였네요. 요만큼. 네, 저희가 지금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들떠 있는데요. 제주도에 가서 재밌게 놀다 왔으면 진짜 재밌게 놀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안녕. 이따 봐요. 제주도에서 봐요. 안녕.시간에 맞춰서 도착하면 되는 전략을 따서 해주고
아, 말하는 대로 바로 이루어지는 그런 때 수업 다 들으시라고. 저 그날만 듣고 왔어요. 여자친구 뭐 먹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는 아사리요! 지금 제주도에 온 소감을 한정으로 표현한다면? 여기가 제주도야! 최고야! 맛집가요, 맛집! 아, 배고파요! 맛집가요! 맛집가요! 아, 빨리 가고 싶어요! 정말 리얼 여자친구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오시는 분들이 부러울 정도로 재밌게 노다라. 맞아요! 저희가 칼군무 맞출 때 그 단합력을 그 노는 모습으로 또 새롭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난히 놀아요! 화이팅! 제주도를 최근에 멤버들과 행사 때문에 두 번 오고 예전에 가족이랑 여행으로 왔었었는데 그때 어릴 때는 그렇게 저한테 막 좋은 기억은 아니었어요. 올레길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피물집이 잡혔었거든요. 그게 아직까지도 굳은 살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되게 그때 힘든 거와는 다르게 생각도 나면서 재밌고 더 즐거운 것 같아요. 서로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못하는 내게로 다가가고 싶은데. 이야, 여기가 어디인가요? 여기죠? 여기지? 오! 여기 어디예요? 화장 지었다! 호텔이야? 아, 진짜? 아, 호텔 아닌 것 같은데? 가보시다, 가보시다. 저희 헤어스텝 언니가 보여요. 물 떨어진다. 네. 아! 네? 왜? 어? 뭐야? 와! 이게 또. 제주 초콜릿 크런치. 면허증 있는 사람은 있어요? 네? 면허증 곧 있을 거예요. 저요. 저 2년 뒤에 딸 거예요. 저 2년 뒤에. 아직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셨죠? 제가 성인이 아니니까. 저희 되게 어려워요. 나 귤 먹고 싶어. 나 또 귤 먹고 싶어. 너 돈 있는 사람. 언니. 아! 저 그거 있잖아요. 내 지갑을 꺼내. 엄카. 엄마카드. 엄지카드. 자, 여러분들 귤 먹고 싶죠? 네, 완전요. 그러면 제주도에 온 김에 감귤 농장을 직접 가죠. 아, 진짜요? 내가 또 나랑 가자. 가서 직접 여러분들이 한번 따보고 먹어보기도 하고. 첫 번째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역시나 같은 자, 그럼 다 같이 한번 바로 이동해볼까요? 네! 제주도 처음 와보는데 이러실 거예요? 잔인하게 가게에 들어와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잘 맞췄는데 감귤 따러 가요. 감귤 다 쓸어올 거야. 드디어 첫 번째 소원이 이뤄지는 그런 순간이에요. 누가 제일 많이 딸 것 같아? 저는 아니에요. 그래도 심지어 진짜 잘 심어. 전 많이 먹을 거라. 근데 뭐 많이 따기 시험이에요? 지목해. 귤 껍질도 잘 씹으면 되게 상콤해요. 정말? 응, 정말. 그럼 일단 귤 껍질 먹어줘. 그러니까 다 말고 찔끔찔끔 있는 거. 그래요. 사진 찍을 때 누가 포즈 제일 잘 잡아요? 얼마 전에 저희 그 화보 같은 거 하나 찍었는데 최근에는 은하 언니랑 아, 신비가 칭찬을 받았어요. 포즈가 잘 잘 뭐 하더라고요. 견제 견제 잘 하더라고요. 유정 표정 포즈 한번 치워주세요. 시작. 이거는 언제나. 저희 아까 매니저님 그러셨어요. 패션의 완성은 불편함이라고. 맞아. 의사는 신발 못 신고. 포즈도 최대한 불편해야지 잘 나와. 옷을 갈아입나? 갈아입지 않을까요? 하지 않을까요? 저희 신발도 지금 귤을 뗄 수 없는 신발인데. 내가 볼 때는 준비를 해 놓으셨을 거야. 맞아.
지금 내가 반짝반짝 앞코가 이렇게 빛나는데 제 생각에는 사실 되게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데 제 발 엄청 저리거든요. 뭔가 다 준비가 돼 있을 것 같아. 드렸지만 약간 자연 친화적인 생활에 대한 약간 로망이 있었어요. 어릴 때 디즈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아침에 막 일어나서 집 앞에서 이렇게 사과 똑 따먹고 막 시냇물에서 이렇게 줄줄 이렇게 시냇물 따라 마시고 막 이런 걸 보면 와 막 되게 동화 속 나라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귤을 따는 동안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느낌을 처음 느껴봤어요. 약간 동화 속의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 너무 재밌고 새로웠어요. 대박! 아, 너무 좋다요. 자, 천국이다, 천국! 완전 크다. 내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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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봐! 제 생애 첫 귤을 딴 사람이었어요. 저 사실 고백할 거 있어요. 저 아니, 마음이 앞서서. 예전에 제주도 갔을 때 올레길 걸다가 옆에서 몰래 따먹었어요. 자, 여러분. 네. 웅장이 왔는데 그냥 따면 재미가 없잖아요. 네. 아니 저희 그냥 따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팀을 나눌 거예요. 저희 팀 나누는 거 정말 좋아해요. 되게 좋아해요. 여섯 명은 한 팀인데. 네. 세 명 두 팀으로 나눠서 누가 귤을 더 많이 따나. 아 제한 시간 내에요? 제한 시간은 15분 드리겠습니다. 오, 나는 그 껍질도 인정되나요? 먹고 남은 껍질? 인정 안 됩니다. 왜요? 온전한 귤 상태가 되고요. 자, 그래서 어퍼라 뒤집어라 아시죠? 네. 그걸로 한번 세 명 팀을 짤 건데요. 앞으로 2박 3일간 일정 동안 지금 짜여진 팀은 쭉 갈 겁니다. 아, 진짜요? 그렇습니다. 여기 15분 내로 귤 다 없어져도 괜찮아요. 여러분은 신중해야 해요. 누구랑 팀들도 괜찮아요. 맞아. 난 다 좋아해요. 드렌치 위 오! 오! 잠시만! 2층! 아 저희 2층인데 쓰는데! 저희 2층 팀이고 2층! 와 대박! 대박! 처음이야! 진짜 이런 조합 처음인가? 설마 여기서까지 팀을 나누겠어 했는데 나누시더라고요. 팀이 제가 제일 맏언니고 그다음에 중간 샌드위치 한 명이 제일 막내 이렇게 세 명이서 팀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조화가 신선하지 않을까요? 101호 왜요? 101호 꽃 이름인데 왜 생각났냐면은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은 1, 0, 1 같아서 101홍. 아 그래요? 좋아. 오, 아주 아무도 생각 못하는 꽃 이름이니까 결국 뭔가 그래. 예뻐 보일 수 있고 뭐라고요? 이게 2박 3일 동안 갔을까? 그래요. 좋아. 아주 아무도 생각 못하는 꽃 이름이니까 결국 꽃 이름이 재미없어. 뭐라고요? 장미요? 장미? 민들레? 재미없어. 뭐 이런 거 하나? 할미꽃들 세살리? 세살기? 청! 세살청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서 세살 청! 이렇게 줄게. 저 청순해요. 청순해요 청순하죠 끄덕끄덕해주세요. 그래서 팀 이름이 뭔데요? 세계제일! 저희는 세계제일입니다. 아 세계제일 괜찮다. 백일홍이 피어난다 홍홍홍 세제일 예?